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바로 마음에서 머리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라도 보다 특별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지 않게 말이죠. 국민 개그 코너 봉숭아학당의 몽실이로 웃음을 선물하던 그녀가 라이프 코치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전효실 코치를 지금 만나보시죠. 전유실 코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이프 코치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라이프 코치는 테니스 코치는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라이프 코치, 삶을 행복하게 존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네, 저는 주로 여성들, 엄마들을 위한 맘스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고 참 힘든 시간들이, 육아의 시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엄마의 그 일상들을 더 엄마답게, 나답게, 즐겁게,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죠. 네. 그럼 지금 이맘때 가장 코치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가족의 모습이 좀 변하고 있는데 이때 엄마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엄마들이 정말 SOS를 많이 정말 보내주세요. 네. 그 엄마들 속에 보면 나 오늘 또 돌아서 밥했어. 오늘 나 뭐하고 살았나 몰라. 지친 엄마들의 톡들이 참 많잖아요. 그쵸. 엄마들이 이 힘든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가족과 따뜻하게 격려하며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방법들을 오늘 강의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 간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 많이 힘드시죠. 준비 없이 가족들이 또 한 공간에서 부대끼다 보니까 참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웃, 아줌마들 돌밥. 돌밥이 뭔지 아시죠? 밥을 하도 많이 해서 돌아서면 또 밥. 그래서 돌밥이에요. 엄마들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은 전효실이고요. 전효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29년 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 은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 데뷔작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봉숭아학당입니다. 그 당시 정말 전 국민이 다 봤다라고 할 정도로 시청률 50%를 육박하던 봉숭아학당의 몽실이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몽실이가 뭘 했는지 잘 기억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 주변에 맹구나 오서방 막 너무나 많이 웃겼기 때문에 선배님 중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몽실아, 효실아, 네가 봉숭아학당에서 제일 웃겨. 왜냐면 제일 못 웃겨서 제일 웃겨. 그 당시는 선배님은 그냥 툭 던진 말씀이셨지만 제가 그때 20살이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참 제 안에 굉장한 상처로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웃기지? 난 왜 웃겨야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관중들과 시청자들과 소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먹먹하지? 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처녀 일, 동네 아낙 두, 지나가는 삶, 사람 삶, 이런 역할들만 했어요. 대중 속에 있지만 대중 속에 섞이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 대학생일 때인데 가족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가족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너 요새 왜 TV 안 나와? 연예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자라면서 상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저는 특별히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엄마 아빠 사랑에 굶주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대화의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늘 엄마에 대한 그런 사랑이 목말랐고요. 그런 상처들이 결혼을 해서도요, 참 이건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를 낳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늘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산후울증을 좀 오래 앓았어요. 한 2년 넘게 깊은 산후울증을 앓다가 제가 산후울증을 아니까요 아이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했어요. 무기력한 엄마, 누워있는 엄마, 머리 감지 않는 엄마, 웃지 않는 엄마. 제가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했을 때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어요.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아이가 있는데도 내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지치고 쓰러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일하고 남편에게,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남편하고. 남편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밤늦게 12시 1시에 들어오고, 저는 밤낮 아이들 육아에 정말 지쳐 있다가 그냥 잠들고. 근데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늦게 들어와서 양치질을 하는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사실 대화는 아니었죠. 일방적인 고백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남편이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영혼 없이. 그래서 제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면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때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저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고 그냥 우리 와이프도 그냥 아이들하고 아이들 그 삶을 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멈춰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보고 정말 칫솔을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나 다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위해 수소문해서 저를 상담해 줄 분을 찾았어요. 그 코치분을 제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미국인이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강연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강연장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열등감으로, 본인은 뭐 성공했지, 아이들 8명도 잘 키웠지, 아 저분은 행복하겠다 라고 그냥 팔짱을 끼고 그냥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연을 마치고 한 300명의 수많은 관중이 있었는데 저에게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야? 근데 저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너무 불쾌했어요. 아니 나야 문제가 많죠. 지금 우울증으로 꼼짝달싹 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심하고, 나는 예전에 개그맨인데 웃기지도 못했고 어린 시절 생각해보니까 아빠에 대한 아픔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나의 상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 상처도 많고요,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요, 두 아이 키우느라고요, 연년새 키우느라고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한다고요. 당신이 제 삶을 이해나 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당신이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우울증도 심하고 웃기지도 못했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왜 오늘의 당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냐고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 제 정말 머리를 꽝 망치로 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분이 처음 만난 저에게 본인의 인생의 이야기를 짧게 해주셨어요. 본인은 8명의 자녀가 있는데 8번째 아들을 낳은 그 다음날 남편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대요. 그냥 잠적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본인은 8명의 아이가 있는데 통장에 1달러도 남겨져 있지 않고 너무나 분노하고 이 트라우마와 이 상처를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새벽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에서 자기 심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대요. 다시 일어나. 브라이트 스마일에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에겐 희망이 있어. 그런데 자기 내면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떠나가고 내가 아이들이 8명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못 살 건 없어. 다시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아이들을 더 깊이 안아주고 내 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을 손가락 아우 저 여자 남편이 도망갔대 아이들만 남겨놨대 라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다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효실 씨,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8명이 어느 누구도 길 밖에 나앉지 않았어요. 아빠가 안 계셨지만 그 누구도 그 트라우마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아파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돕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다시 일어서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밤낮 없이 코칭 공부, 상담 공부, 또 치료에 관한 많은 공부들을 10년 동안 했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아파하나요? 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상처를 주게 되나요? 그 코로나가 보여지지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가족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서로 기여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연결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완전함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요, 가끔 툭툭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야야, 나는 애 그리 키우면 하숙도 친네. 이 말씀을 저는 막 우울증으로 막 아이 없고 힘든데 나는 콩밥도 맨데 하숙도 친데 그냥 어머님은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가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가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동그랑땡 붙이고 뭐 해도 뭐 남자들은 다 이렇게 TV 누워 있잖아요. 그러고 동그랑땡 붙이면서 그렇게 제 안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는 집으로 와서는 또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 어머님이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 당신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남편도 여기서 잠시 멈춰주고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우리가 왜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지나요? 그 아내의 마음을 그냥 어루만져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남편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면 아니지만 되게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명절 세고 또 어머님한테 그런 말도 아, 너무 힘들어. 그럼 저희 남편이 그냥 당신 너무 힘들구나. 그래 애썼다. 그러면 나랑 드라이브 다 한 바퀴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 하면 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에게 눈을 쫙 째려보면서 당신이 힘들면 형수는 열 번 더 힘들다. 열 배 더 힘들다. 와. 제가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명절 세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제가 그 길로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주부 가출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면 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나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시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제가 그 당시 저를 격려했다면 저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완전함을 외부에 두었던 거죠. 내 존재를 보지 않고.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요. 남편과 갈등이 되었던 게 뭐냐면 욕실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 남성 카메라 감독님이 몇 분 계신데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왜 남자분들은 욕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수건이 꼬부라져 있나요? 왜 면도기는 날아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 유리에 거울에 튄 거품을 조금 한 번만 이렇게 닦아주면 안 되나요? 우리 감독님은 좀 잘 닦으신 것 같은데 야 우리 남편은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 아니 그 전날 밤에 제가 그렇게 깨끗이 닦아놓은 욕실 거울이 아침에 들어가면 정말 융단 폭격이에요. 난리예요. 정말 면도기 날라가 있고 양말 꼬부라져 있고 수건 떨어져 있고 막 샤워기 던져져 있고 그러면 제가요 분노를 참지를 못했어요.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왜 이것밖에 못해?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사실 뭐 본인이 그냥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왠지 그 헝클어진 욕실을 보면 나에게 그렇게 퍼붓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남편도 안 좋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날도 막 짜증을 내고 진짜 뭘 좀 제대로 배우지 이게 뭐야 하고 막 꿍시렁거리고 또 애들은 괜히 옆에 있다가 또 혼나는 거야. 너네도 똑바로 못해? 빨리 치고 하지 않아? 막 승질을 내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제가 욕실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제 마음 건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매일 아침에 시간을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까? 다르게 살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변화만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래! 남편이 바꿔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그날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감사. 참 유치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써서 저희 집 욕실에 딱 붙였어요. 코팅을 해서 딱 붙이고 한 10번 읽고 그 다음날 딱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욕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예요. 우리가 딱 결심을 해도 그렇게 환경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정말 화가 이렇게 우왁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코팅한 그 코팅지를 보고 제가 스스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감샤. 하고 거울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문을 열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감샤. 사실 제 감정이
제 생각으로 인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날도 역시 헝클어진 양말을 치우고 거울을 닦고 욕실을 정돈하는데 순간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가슴이 찡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인데 너무나 소중하고 빛나는 이 아침을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자기 삶 가운데 직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주고 딴 데로 안 세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 자고 씻고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건데 왜 나는 그 열심히 사는 남편을 향해 그 뒤통수에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그렇게 판단과 아픈 말들을 던졌을까? 그날요 제가 욕실의 변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요 SNS에서 이런 일기가 떠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그런데 내가 더 무섭고 두려운 거는 2시가 지나면 엄마는 괴물로 변한다. 엄마가 오후 2시가 지나면 괴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밥 차려주면서 괴물로 변하고 숙제시키면서 괴물로 변하고. 아, 사실은요 저도 엄마지만 그 날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요?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남편 직장 가고 특별히 여성들에겐 엄마들에겐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다 봅니다. 엄마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어떤 때 화를 나는지, 어떤 때 짜증을 내는지 다 보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부대낌 속에서 서로 변화할 수 있어요. 부부가요 결혼하면 처음에는 신혼기를 겪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갈등기를 겪어요. 처음엔 막 좋은 것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갈등이. 저 남자는 왜 저거만 먹어?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죠. 아니 우리 아내는 왜 저럴 때 저런 얘기를 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갈등기를 지나면 환멸기가 와요.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지옥이야. 요즘 가정이 지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난 진짜 코로나라 나갈 수도 없는데 집에 있는 것도 너무 지옥이야. 여러분은 지금 갈등기를 지나 환멸기에 접어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한 이 시대가 환멸기가 지나면 여러분 어떤 시간이 오는지 아세요? 회복기가 옵니다. 제 딸과 그랬어요. 우리 딸은 미국으로 대학을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 에세이도 쓰고 포트폴리오도 하고 다 토플도 공부해서 딱 원서를 보내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 자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4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6시에 일어나고. 와, 제가요 정말 그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너무나 분노와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쟤를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많이 서로 아프게 했어요. 참 많이 핀잔도 주고 상처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딸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의 침대에 아주 늦은 밤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은아,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너무 막막하지? 근데 저희 딸이 갑자기 욱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막막해. 너무 두렵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꿈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너무 우울하고 두려워, 엄마. 그리고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다은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은아,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냥 네가 하루 동안에 행복하기만 해. 그걸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딸에게 빈잔을 주고 막 충고하고 하고 싶었지만, 그날 밤 제가 마음을 꾹 참고 사랑으로 건넸던 여러분 질문이 그래서 파워풀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상담하시는 엄마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 코치님 정말 환장하겠어요. 너무 환장하겠어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한다고 TV 게임만 하고요. 수업도 안 하고요. 잠만 자고요. 밥도 안 먹고요. 너무 힘들겠어요.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제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질문해주세요. 뭐가 힘들어?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엄마가 널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많이 힘들지?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자녀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 딸이 책은 안 보고 매일 영상만 봐요. 만화만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도 유치원도 못 가고 힘들어요. 그 자녀가 영상이 아닌 만화가 아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정말 자기 상가인데 생각해 본 거예요. 맞아, 내가 매일 너 영상 그만 봐 이야기는 하지만 그 6살 딸이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거실에 있는 세로로 꽂혀진 모든 책들 가운데 아주 괜찮은 책들을, 딱 끌릴 만한 동화책들을요, 정면으로 이렇게 공간을 딱 배치를 했대요. 아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동화책을 정면으로 딱 비치를 한 이후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영상을 오랜 시간 보지 않고 매일매일 책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엄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것밖에 못해라고 이야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막막하고 얼마나 트라우마이겠어요. 그 자녀들을 향해 엄마들이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지혜도 지혜의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 우리의 남편도 우리 남편의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꼭 가족들끼리 매일 서로의 감정을 물어봐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그동안 어색해요. 감정 한번, 내 마음 한번 표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가족들의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 카드예요. 이렇게 저녁마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 세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 카드예요.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이 감정 카드를 표현했어요. 저는요, 요거는 충전이에요. 이게 그 배터리 충전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 그럼 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 엄마 충전하고 싶다는 얘기네요. 엄마 지금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여주면, 반창고를 제가 보여주잖아요. 엄마 지금 마음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죠. 아,
내가 아침에 당신한테 툭 던진 그 말이 당신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남편이 꺼낸 카드예요. 무인도잖아요. 외로운 섬. 저희 남편은 사실 말이 많지 않아요. 제가 10마디 하면 남편은 한마디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이 무인도 섬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건 뭔가요?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아니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좀 배려해줘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날 그냥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힘들구나. 아, 우리 딸이 지쳤다는 이야기구나. 아, 엄마가 좀 쉬고 싶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저희는요, 매일 저녁에 이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 카드를 꺼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아니, 네가 뭘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아니, 당신이 뭐가 외로울 틈이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나가서 일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 당신이 힘들다는 이야기구나. 아, 다은이가 지쳤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그 이야기만 들어주기만 해도 가족들이 힘이 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회복되고 소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실패감이 밀려와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잘못되는 것만 같아요. 내 자녀가 쪼 100점 맞으면 오, 좋고 남편이 승진해서 뭐 50대, 50평대 뭐 아파트로 가면 아닌 거죠. 우리의 존재는요, 기대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나 마음 먹고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엄마가 어떻게 이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배운다는 거죠. 그걸 학습한다는 거죠. 삶이 힘들더라도 엄마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롤모델은 올해 80대신 저희 친정 어머님이세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가족 속에 엄마의 공부가 링크가 된 거죠. 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죠. 아니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짧게 얘기하셨어요. 나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나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소통하고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 외국에 있는 손주, 정말 미국에 있는 아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내 자녀들하고 정말 궁금하고 너무 속상하고 내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데 내가 나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폰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나 저것 좀 찍게 해줘 이야기하셨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스마트폰도 톡도 제대로 못하는 어머님이 유튜브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저희 어머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소소한 삶을 나누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들아 안녕? 잘 잤니? 얘들아 안녕?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햇빛이 따뜻하네. 얘들아 안녕? 코로나 때문에 울적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너희들 안부도 걱정되고 해서 시작했는데 엄마 이 시간이 매일 떨리면서도 기대가 되네.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가 참 표현도 잘 못하고 니들 키울 때 칭찬 한마디 따뜻하게 못 해줬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희들 잘못되지 않게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평생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 할 수 있다면 엄마 그동안 못한 말 다 하고 싶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조용히 해. 나의 보물 주라. 사실 저희 어머님은요, 평생 장사를 하셨어요.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못하셨거든요. 저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일하시는 엄마의 뒷모습만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까 영상에도 얘기하셨지만 평생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고백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매일 부에서 얘들아 안녕, 사랑한다, 나의 보물 들아. 아유, 저희 엄마는 노력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가족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80대신 어머님이 너튜브로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엄마가 저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하시면서 가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매들도 또 형제들도 엄마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안부를 물어봐 드리고 또 형제들끼리도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두려웠던 이 코로나의 날들이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격려하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이전에는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가족 안의 더 풍성한 사랑이 엄마를 통해서 시작된 거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놀란 건 엄마가 영상을 올려주시면 하루하루 일상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엄마도 우리에게 고백 못하셨던 거 미안해, 이건 엄마가 잘못했어 또 표현해 주시면 또 자녀들 가운데도 엄마한테 연락을 드려서 엄마 그땐 저도 이게 속상했어요. 근데 엄마 살아보니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소통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나의 보물 주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요. 이 톡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 2시 반쯤에 톡 하고 뜨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일식, 식당을 하는 조카예요. 요리사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이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새벽 2시 반에 톡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아, 이 징그러운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 2시 반에도 다 잠들어 있던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그 힘든 그 어려움에 고백하는 그 조카를 향해서 힘내, 더 좋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우리 화이팅 하자,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라고 격려를 해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친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한 달 정도 정말 밖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기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요, 문고리에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문고리는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 저의 방문 안에 문고리를 걸어주고 또 저도 남편의 서재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커피 하나를 걸어주고, 집에서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 이 카드 한 장 그리고 딸이 건넨 그 선물 하나가 엄마의 머리띠를 이렇게 쇼핑백에 꽂아서 문고리에 걸었는데, 엄마 머리 좀 감으세요 하고 머리띠를 하나, 꽃 머리띠를 넣어줬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고리를 제 지경을 넓혀서 저희 가족을 넘어서서 이 문고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엄마들, 육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엄마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소로 찾아가서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더치커피도 달아주고요. 또 이렇게 꽃도 전달하고요.
단골 가게, 옷가게 사장님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카톡으로 정말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카톡에 보니까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하고 제가 분갈이한 화분을 이 사장님 집 앞에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화분을 걸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엄마도 아이가 아파서 정말 이 코로나 때도 이 힘든 때도 이 아이의 재활을 위해서 병원을 다니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과일과 또 장미꽃과 또 따뜻한 티 세트를 저렇게 문고리로 이 애기 엄마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인데 이 애기 엄마에게 커피를 걸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며칠 지나고 이 주란 씨가 저에게 톡을 보낸 거예요. 코치님, 저도 문고리에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인증샷을 보내온 거예요. 윗집에 있는 엄마에게 2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엄마에게 본인이 찾아가서 저렇게 커피를 전달해주고 과일을 전달해줬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2층에 사시는 그 아줌마께서 수박 한 덩이를 문고리에 달아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인증샷을 보내온 거예요. 코치님, 코로나라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정말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대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요, 사랑은 전파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왜 힘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잖아요.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덮을 수 있나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우리 의료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수많은 환자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존경심을 갖잖아요. 우리들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내 주변을 보면 우선 첫 번째 가족이 보이고요. 우리 가족 너머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보이고요. 또 우리 동네에 있는 수많은 상가의 사장님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로도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엄마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예요? 80평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여쭤봤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효실아, 인생은 살아보니까 바람에 나는 꽃과 같아. 인생은 바람에 나는 꽃이야. 지금도 코로나라는 바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리고 아프고 두렵니. 그런데 그거 알아? 꽃은 흔들려야 진짜 꽃이야. 꽃이 흔들릴 때 향기도 멀리 날아가고 천 번이 흔들려야 진짜 꽃이 된다는 말처럼 많이 흔들린 꽃들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거야. 엄마는 지금 80의 인생을 지금 코로나로 힘든 때를 보내면서 마무리하지만 엄마는 더 흔들려도 괜찮아. 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 엄마는 더 격려하고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막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요, 강하고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된대요. 재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삶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옆에 계신 가족에게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너튜브라니 저도 친정엄마께 계정 하나 만들어드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이 계정 하나씩. 사실 엄마의 그 영상을 통해서 저도 너무나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더 가족들을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소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요즘 마음이 답답한 엄마들 많으실 텐데요. 제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예요. 엄마가 힘을 내야 하는 것도 알겠고 엄마가 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도 알겠고 알겠죠. 다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나 자신을 위로하고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요 저도 하는 방법인데 나를 위해 투자하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두 아이 키우면서 그 산울적으로 참 힘들어할 때 네. 다시 회복될 때 저를 위한 스페셜 데이를 만들었어요. 오, 스페셜 데이요? 그렇죠. 스페셜 데이, 스페셜 타임. 그래서 가족들에게 양육을 한 두세 시간 정도 부탁을 드린 다음에 네. 제가 딱 3만 원 데이입니다. 3만 원을 들고 나가서 네. 영화 한 편도 보고 오. 서점에 가서 시집 한 권 딱 사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카프 한 장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이렇게 내 자신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채워져서 들어가서 아이를 보면 이뻐 보여요. 그렇죠. 남편도 이뻐 보여요. 사실 몸이 힘들면 예뻐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 격려해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괜찮아. 나 참 좋은 사람이야.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새로운 힘을 엄마들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 강연 보고 엄마들이 이 마음 처방전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맙습니다 라는 어원이 곰에서 비롯됐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흔히 우리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약삭빠른 행동은 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곰탱이라고 놀리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곰 같은 사람이란 정이 깊은 사람, 인내가 많은 사람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바탕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곰 같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다가가서 고맙다, 고마워요 라고 말을 건네는 건 어떨까요? 사사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They stay morning awake and say good morning. Listen to your hidden story whispering to you. I hear raindrops talk about you. They say you're so